자유한국당은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촛불을 위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서면 맞아. 그냥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려져 나간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